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에 귀국 직후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알렉세이 아나톨리에비치. 이름이 어렵지만 아나톨리에비치 나발리라는 사람이고 1976년생이에요. 러시아의 변호인이자 정치인인데 왜 러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가 됐냐?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는데 사실상 러시아 야권, 러시아에도 야권이 있나요? 야당이 있나요? 있죠. 제1야당, 제2야당이 푸틴형과 대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1야당이건 제2야당이건 푸틴형한테 잘못... 하기는 쉽지 않겠죠. 푸틴형한테 뭐 1야당이건 2야당이건 떠나서 잘못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형은 1야당도 아니고 2야당도 아니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석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대표주자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분이냐? 푸틴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주로 폭로하는 반부패 운동을 주로 합니다. 푸틴 아저씨의 그 뭐 친인척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쭉쭉 예를 들면 뭐 국영 석유 기업 어디에 누가 뭐를 얼마나 뭐 띄어 먹었어요. 공금 횡령을 얼마나 했어요. 그들의 가족이 어디서 얼마나 부자예요. 이런 식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는데 가장 유명했던 반부패 운동 하나 있습니다. 제 옛날에 우리 푸틴 형이 이선 금지에 삼성 금지에 걸려서 총리 하실 때 대통령 하셨던 푸틴의 왼팔 또는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짝꿍 배트맨과 로빈의 바로 그 로빈인 메드베데프 총리라고 러시아의 총리가 있는데 한때 대통령이었죠. 지금 내려와서 총리하시는데 2017년에 이 푸틴의 후계자 푸틴의 왼팔 아저씨를 폭로해요. 얼마를 폭로했냐? 1조 4천억을 횡령했다. 그래갖고 이게 걸려갖고 뭐 유튜브에 영상이 3,500만 조회수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많은 조회수가 3,500만 조회수가 나오면서 꼭 저것 때문은 아니지만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래서 메드베데프 총리 아저씨가 퇴장해. 거의 은퇴죠. 은퇴. 총리였다가 총리에서 굴욕적으로 퇴장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한마디로 저 나발리 아저씨는 SNS 같은 걸 활용해서 팔로워가 수백만이고 이 푸틴의 당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기꾼과 도둑들 푸틴 아저씨 보고 봉건적인 체제 러시아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런 굉장히 그 용기 있는 소리를 하시면서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 아저씨가 2020년 9월 13일 날 저 나발리 아저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독극물 중독 사건이 펼쳐집니다. 어디 톰스크라운대로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이렇게 기절을 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병원으로 수송이 되는데 이때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냐고 나중에 밝혀지냐면은 노비촉이라는 생화학 무기에 노출이 됐다. 노출되면 야 무시무시합니다. 30초에서 2분 사이에 혼수 상태 또는 사망. 야 요즘은 장난 아니구나 진짜. 마시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묻힌 거거든요. 어디에 묻히면은 걸리면 30초에서 2분 사이에 혼수 상태 또는 사망. 와 대단하다. 이런 약물이 있다고 합니다. 생화학 무기라 그러는데 이게 1970년대 80년대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건데 보통 그렇게 빨리 죽으니까 이 독극물이 처음 발견된 게 2018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발견된 독극물인데 저거에 노출이 됐다. 참고로 저 독극물로 죽은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나발리 아저씨 전에 러시아의 이중간첩이라고 부르다. 이중간첩이 러시아가 간첩으로 어디 파견했는데 그 간첩이 러시아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쪽 간첩으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이중간첩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국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이 러시아 이중간첩을 영국에서 스크리팔이라는 사람인데 저 독으로 독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돼요. 이때 러시아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스크리팔 보고 너가 살아난 거는 그 노비촉이 습기에 영국이 안개가 많은데 그 러시아 첩보원들이 그걸 모르고 안개를 무시하고 발랐기 때문에 습기에 분해가 됐지 안 그랬으면 넌 죽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도대체 어디에다 얼마나 발랐길래 죽었나? 제가 그건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저 부녀였거든요. 아빠하고 딸 식당에 간 사이에 젤리에 녹여서 피해자 집 출입문 손잡이에 손잡이에 발라놓은 거를 잡고 돌리면 죽는 겁니다. 야야 저 정말 무서운 독이구나. 야 손잡이 그걸 요 닿는 것만으로 죽는 거죠. 2분 사이에 손잡이에 발랐는데 하필이일 영국은 안개가 많은 나라잖아요. 축축하게 비 오고 맨날 그 뭐 우산 들고 다니는 이런 나라니까 거기가 안개에 좀 희석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살았지 아니었으면 즉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러시아 보고 너 왜 얘를 암살하려고 했대 우리는 암살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지만 푸틴 형이 그 스크리팔 보고 너는 민족의 반역자다 이중간첩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우리는 암살이라 그러면 사실 이거 생각나거든요. 옛날에 김정남 암살 그 공항에서 뭐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이렇게 묻혀갖고 암살됐잖아요. 그게 독극물 VS라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 노비촉이 더 세냐 그게 더 세냐라고 제가 봤더니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신경독 VS보다 5배에서 8배 강하다.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걸리면 죽는다는 거기 때문에 저거에 발렸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저게 어떻게 살아났냐. 일단 독극물이 걸리자마자 기절하자마자 항공사가 멈춰갖고 러시아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러시아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쭉 있었으면은 제 그냥 개인 생각으로는 왠지 좀 운명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 독일에서 갑자기 요청을 해요.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것도 그냥 요청을 한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메르켈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을 통해서 푸틴한테 전화를 해요. 나발리라는 너의 그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독일로 데려오겠다. 무슨 문제 있냐? 정치적인 문제 있냐? 그때 푸틴 형이 정치적 문제 없다.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실제로 데려가라면 데려가라 그래서 독극물에 누워있던 그 나발리를 데려오는데 사실은 보면은 데려가 된다 허락이 나오기도 전에 비행기가 먼저 출발했다 그럽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에서 의료용 항공기를 이미 러시아로 보내놓고 우리 비행기 가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비행기 출발하고 내 전화 안 받으니까 핀란드 대통령 시켜서 네가 좀 해봐 치다니까. 그래서 핀란드 형이 전화했더니 뭐야 이거 핀란드네 독일 건안 받고 에안 받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핀란드에 거니까 받은 다음에 이씨 받지 말걸 그래 받지 말걸 했는데 받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오케이 하고 끊은 다음에 데려갔다는 건데 실제로 날아간 비행기가 이겁니다. 요거 보내놓고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 러시아 병원에서는 이송을 거부했지만은 요 위에서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독일 의료진이 데려왔죠. 요렇게 데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야, 이 정도면 야, 이게 뭐야. 코로나 환자도 이렇게는 안 씌우는데 사실은 뭐 30초면 간다니까 무서울 법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건드리면 30초라니까 어떻게 됐냐 독일 와서 깨어났어요. 와, 독극물을 차가 아니라 발랐다 그럽니다. 어제 발랐다고 나중에 하는데 18일 만에 온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깨어나면 멀쩡하냐? 물론 멀쩡은 한데 가까스로 살았다. 계단을 걸을 때마다 다리가 떨리는 정상은 아니겠죠.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전화기를 하나 들어도 돌처럼 드는 사실상 페인처럼 살아나긴 했는데 일단 살아났고 그 독일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나발리는 러시아 생화학무기 노비촉에 중독이 됐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도 병원에 나발리를 데려 있었잖아요. 그럼 나발리는 걔는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췌장염. 췌장염으로 쓰러졌다. 만성 췌장염, 내분기 기능 장애. 그거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걸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노비촉 독극물 얘기하는 거고 러시아는 췌장염으로 저 아저씨가 쓰러졌다는 건데.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나발리 아저씨가 독일에서 완치가 됐잖아요. 완치를 아니더라도 독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독일에서 생활을 할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러시아로 돌아가겠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러시아로 귀국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당연히 체포가 됐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비행기에서 전세기에서 기자들하고 쫙 앉아갖고 러시아로 돌아가 나중에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와이프입니다. 사모님인데 나는 두렵지 않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왔어요. 돌아가자마자 체포됐는데 이게 가면은 너무 위험할 게 뻔한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암살을 위기라는 게. 첫 번째는 지금 나오죠. 푸틴 지지 세력의 뭐 공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염료 테러를 맞아갖고 왼쪽 눈이 사실상 안 보입니다. 시력을 잃었고 뭐 이미 2번은 여러 번 했고 무슨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런 거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살아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죽을 뻔한 거를 독일에 살려줬더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러시아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왼쪽 눈 시력 잃을 때 사모님이고요. 녹색 뭘 맞았죠. 맞아갖고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징역 10년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저런 걸로 뭐 어떤 거뭐 유죄 뭐 있나 봐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유죄라 그러는데 지금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고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게 러시아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되는데 체포되자마자 독일에서 러시아로 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무슨 영상이냐? 표정 이렇게 지으면서 유튜브입니다. 이 푸티 아저씨 있죠? 이 푸티 아시죠? 이런 거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100분 넘는 거.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 푸틴은 비밀 궁전을 갖고 있다. 1조 4천억짜리 뇌물로 만들었다. 흑해연 안에 뭐가 있다. 그리고 공개를 해버리고 이거라는 거죠. 이런 비밀 궁전이 있다. 게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안에 있는 뭐 설계도라 그래야 되나? 조사 보고서 어떻게 돼 있고 평면도가 어떻게 돼 있고 사진이 어떻게 돼 있고 비용 내역이 어떻게 돼 있고 2층에는 카지노가 있고 영화관이 있고 뭐 폴댄스의 무대가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고 이런 평면도도 올렸어요. 이렇게 생긴 거. 3D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정교하게 만들고 러시아에 가서 두렵지 않다고 체포하고 체포되니까 그쪽에서 이걸 올려버린 거죠. 게다가 이것만 폭로한 게 아니라 푸틴은 숨겨진 딸이 있다. 있겠죠. 제 생각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이걸 공개해버렸어요. 얘 SNS를 공개해서 거기 명품을 들고 호화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공개해버리고 뿌려버린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뿌려버리고 러시아로 들어가서 체포되고 나는 두렵지 않대. 여기가 내 고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보통 푸틴 지지율이 70에서 80% 나오는 나라인데 지금 나발리를 석방하라고 대규모 시위가 펼쳐져서 3,000명이 체포됐다 그러고 시위대한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체포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것도 지겹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고 러시아는 지금 나발리 사건으로 체포와 연행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게 이 러시아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일이 하나가 아니지만 푸틴을 비판했던 넴초프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역시 정치인입니다. 총격에 2015년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아마 기억나실 수 있는데 크렘린궁 옆에서 발생한 넴초프 암살 사건 2015년 크렘린궁에서 200m 떨어진 데서 총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 검찰총장은 쇼다! 이거는 반정부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잡힌 애들은 징역 맞았죠. 10년에서 20년 맞았는데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런 암살이 횡행하는 나라에 두렵지 않다. 여기는 내 고향이다 하면서 다시 들어갔고 러시아 반정부 시위 끝에 또 나발리 아저씨 사모님 아내도 체포가 됩니다. 전형적인 러시아 가정이죠. 5분도 체포가 되면서 지금 게다가 사모님만 체포가 된 게 아니라 동생은 당연히 수감이고요. 지지자들도 줄줄줄 체포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옛날에 2017년도에 나발리 아저씨가 했다던 인터뷰 모든 독재 정권은 끝나기 마련이다. 러시아도 곧 끝난다. 끝날 거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고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야,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용기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야, 저 정도 용기는 진짜 내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 독립 투사 분들 그런 분들이나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이 현실에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좀 느꼈고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 또다시 의문사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죽었냐? 일단 이분부터 봅시다. 누가 돌아가신 거냐? 러시아 루크 오일이라는 회사의 회장 라빌 마가노프 회장이 사망했어요. 어떻게 사망했냐?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죽었냐를 보기 전에 루크오일은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봤을 뿐이지 민간 기업 중에는 러시아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영 기업까지 치면은 아마 가스프롬을 제외하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기업입니다. 여기 회장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그가 6층 창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벌이 병원에서 갑자기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했다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이 아니라면 타스 통신 얘기입니다. 담배 피러 갔다가 어머 미끄러졌네. 이거 미끈했다는 거죠. 러시아 최대의 민영 회사 회장이 발코니에 담배 피러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사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적는 러시아 타스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끄러웠으면 야 거기 CCTV 있잖아. 병원이니까 CCTV 있겠네. 봐봐 보자 했더니 아유 그게 있었는데 수리하느라고 하필 그때 딱 껐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야 그게 수리하느라고 그때 딱 꺼서 그 다음 장면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CTV도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야,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담배 피러 갔다가 자살하거나 담배 피러 갔다가 발 미끄러져 죽었다는 게 야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와중에 서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라빌 마가노프가 사망한 재벌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단위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비극적인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빅팀. 디스 트라지디의 빅팀에게 우리는 대단히 애도를 표한다. 가능한 빨리 이 분쟁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푸틴이죠. 푸틴이 일으킨 전쟁을 트라지디라고 얘기했어요. 비극이다. 어허. 발코니에서 뭐 미끄러질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불과 3년 전에 이 마가노프는 푸틴 대통령한테 공로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아군인 같은 편. 러시아의 재벌은 대부분 정치권하고 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임명을 하고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여지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발이 미끄러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러시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 중에서 올해 발이 미끄러진 분이 8명이에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미끈한 분만 8명. 자잘한 분은 훨씬 많고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8개월 지났어요. 8개월에 8명, 한 달에 한 명씩 미끄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러시아 최대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최고 경영자 CEO 레오니드 슐만이 욕실에서 손목에 핏자국이 있고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손목에 긋고 자살했다는 거죠. 2월에는 그 가스프롬 임원인 알렉산더 튤라코프 슐만이 같은 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옆에는 유서가 있었다 그래요. 또 2월에는 러시아 석유가스재벌 미카엘 와포드가 자신의 차고에서 목을 매단 채로 자살을 했다고 하고요. 4월에는 가스프로뱅크 은행입니다. 부회장 아바의 부부가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아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고 딸은 13살인데 아니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바예프가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손에 총을 들고 임신한 와이프와 딸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가스프로뱅크 은행은 러시아 3위 은행으로 그 석유 가스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서방 제재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임원이 부회장이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건데 또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다가 좀 불안하긴 한데 다 보여드려도 되나?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CNN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최대 액화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의 전 부회장 세르게이 프로토세냐가 4월에 스페인 별장에서 아내 딸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또 왜 갑자기 또 아내 딸이냐? 비슷하죠? 러시아 재벌이 딸과 와이프를 심지어 여기는 도끼와 나이프라 그래요. 도끼와 나이프로 딸과 아내를 죽인 다음에 빌라 밖에서 목을 매서 숨졌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토세냐 말고 다른 사람의 지문은 아무것도 없었다. 셋밖에 없으니까 범인은 자살한 재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러시아 재벌이 이번에는 집 지하실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봤더니 부득이 의식으로 자살했다. 러시아가 부득이를 믿나? 부득이에 너무 심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6월에는 가스프롬의 운송기업 CEO 유리 보로노프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입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수영장에 떠있는 채로 영화죠 영화 진짜 영화 그 자체로 발견되고 뭐 이런 사태가 뭐 지금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암살 밈으로 좀 유명한 나라죠. 홍차 밈. 예를 들면 2006년 전직 러시아 간첩 리트빅 랭코가 영국에서 차를 마신 후에 사망했죠. 이 차에 방사능 물질인 플루오늄 210이 왕창 들어있어서 일명 방사능 홍차 사건인데 이때부터 홍차 뭐 이러면 조금 밈으로 될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2020년에 유명한 나발리가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신 다음에 비슷한 중독 사건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독일로 호송되고 독일에서 러시아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그 나발리 사건도 이거 일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정치 뭐 정적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재벌들을 암살액으로 안 되고 재벌들이 발이 미끄러진 현상이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발생을 하냐, 얼음이 얼어서 좀 미끄러운 거냐, 그걸 좀 보면 소련의 붕괴 후 보리스 열친 러시아 대통령이 개혁을 합니다. 이때 했던 게 이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자유시장을 좀 받아들이겠다, 경제개혁을 해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킵니다. 에너지기업과 자원기업이 러시아에 많았죠. 소련에 많았죠. 러시아엔 많았는데 이때 에너지기업과 자원기업들을 자기하고 친한 어떤 힘센 사람들한테 계속 불화를 해줍니다. 우리로 치면 불화를 해주는데 이때 받은 사람들이 정말 슈퍼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으니 올리가르히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러시아 재벌. 우리나라 말로는 재벌. 러시아는 올리가르히. 당시 뭐 민영화됐던 기업이 방 아까 나온 르코일이라든지 가스프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민영화됐는데 예를 들면 뭐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슈퍼부자가 됐죠. 정말 믿기지 않는 슈퍼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정부가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불안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가 바뀌면 올리가르히도 바뀝니다. 옐친 시대에는 옐친 시대의 재벌이 있었고 올리가르히가 있었고 푸틴 시대에는 푸틴 시대의 올리가르히가 있죠. 이쁜 놈한테 주는 거죠. 이쁜 놈한테 새로운 올리가르히들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주는 게 부의 원천이자 권력자의 각이 너무 당연한데 뭐 이렇게 그렇게 너도나도 가서 악수하죠. 진짜 젊었다. 진짜 젊은 시대 푸틴인데 이제 가서 악수하면서 자네인가? 그리고 그래 그건 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무섭죠. 아니 정권 바뀌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러시아 재벌들이 재산을 어디다 놔둬요? 서구에 빼놓죠. 특히 영국 첼시 예를 들면 뭐 첼시 뭐 한 2천억 주고 사고 그랬죠. 로만 아저씨. 영국에 러시아 부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거리도 있어요. 러시아 부자들이 사는 거리. 런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거길로 가서 걔들을 빼놓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서구가 제재를 하죠. 누구를 제재해요? 올리가르히들을 제재해요.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합니다. 러시아 기업들 수출입 제재해요. 여권도 금지하고 이또 애들을 모스크바로 쫓아내.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을 엄청나게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18조였던 미하일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 있던 전 재산이 압류가 돼서 재산이 서류상에만 있어요. 압류가 된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고라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물론 옆에서 얘기하는 분들이야 너 천억 어디다 숨겼잖아 몇백 어디 숨겼잖아 얘기는 하지만 자기는 생활고래 노캐시 그러면서 why me 하면서 왜 나냐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서구는 지금 전략이 뭐냐, 올리가르히를 제재하면 러시아의 재벌들을 제재하면 그들이 푸틴을 압박할 거다. 그러니까 푸틴과 가까우니까 쟤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러시아로 쫓아내고 못 나오게 하고 걔들 압박하면은 가서 푸틴한테 야 이거 힘드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거다. 푸틴도 압박을 받을 거다 라는 게 서방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하일 아저씨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
EU의 책임자들은 너희들을 제재하니까 푸틴한테 가서 전쟁을 멈춰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코니에서 미끄러지죠. 발코니에서. 말하면 발코니에서 미끄러지던가 아내와 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단 말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EU 책임자들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리를 제재한다고 뭐가 안 돼. 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스톱 더 워를 어떻게 얘기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죽으란 거냐. 내가 러시아 사람인 게 잘못이냐. 내 재산 다 압류하고 거기 가서 얘기하라는데 푸틴과 다른 사람들과의 권력 차이는 지구와 우주 사이의 거리와 같다. 아니 가서 야 우리 뭐 이렇게 뭐 건의하고 건의 받아들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더가 내려오면 이거인 관계인데 이게 되냐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구라도 지금 푸틴한테 그딴 얘기하면은 일종의 그 발코니에서 발 미끄러지는 행위인데 자살 행위인데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물론 푸틴은 푸틴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 그 누가 준 겁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야 너희 올리가리네 애들 니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서 뭐 구글 만들어서 아마존 만들어서 했냐? 그거 다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퍼갖고 국가에 있는 기업들 보라받아갖고 그 지분 나눠준 걸 부자 됐잖아. 그 내가 만들어준 건데 왜 니들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야 그거 좋다고 부자 돼갖고 영국 런던 가서 그 떵떵거리며 살고 그 타고 다닐 땐 다 좋고 지금 나 혼자 욕먹고 있는데 니들 혼자 살겠다고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니들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으면 되냐? 발코니에서 발이 미끄러지던가 재산 갖고 오던가 뭐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소위 말해 고르는 거죠. 그딴 소리 하는 이제 채쳐서 나오는 놈들은 예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